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테이너 기반 서버리스 컴퓨팅 배포 자동화 시스템 구축 강의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컨테이너 기반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도커를 이용해 이미지를 빌드 및 도커 허브에 푸시한 뒤 AWS ECS에 배포해보는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그후 Circle CI라는 CI/CD 툴을 이용해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시스템 또한 구축해볼 것입니다. 강의에 필요한 준비물로 배포에 이용할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구축된 서버든 상관은 없습니다. 따로 웹 서버 코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 강의에 사용할 테스트용 웹 서버 코드를 GitHub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또 이번 강의에 사용할 AWS, GitHub, 도커 허브 계정 또한 필요하니 해당 사이트들에 회원가입을 하신 뒤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itHub 기초 사용법 및 도커의 개념은 이번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예정이며, AWS 배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배포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해당 강의는 다음 링크의 블로그 포스팅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 오늘 주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만큼, 제가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때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해당 포스팅이 2년 전 게시물이다 보니 현재와 다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달라진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제가 해당 블로그를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추가로 도커허브에서 퍼블릭한 레포지토리가 아닌 프라이빗한 레포지토리를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서버리스라는 말만 들으면 마치 서버, 즉 하드웨어 자원 없이 서버를 운영한다는 느낌을 주는 조금 모순적인 말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말은 서버리스지만 실제로 서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팅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정적으로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닌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자원들을 할당해서 컴퓨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서버에 트래픽이 일정한 경우가 아닌 트래픽이 자주 가변하는 경우에 기존 배포 방식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서비스는 AWS Fargate라는 서비스로, 서버리스 컴퓨팅을 도커를 이용할 때 사용했던 그 컨테이너 방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포에 대한 자동화가 없다면 기존 플로우는 실제 프로덕션 서버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유저가 직접 GitHub 같은 형상 관리 시스템에 푸시를 한뒤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 도커허브 혹은 AWS ECR 같은 컨테이너 허브 시스템에 푸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WS의 재배포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번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일련의 과정들을 개발자나 DevOps 관리자가 직접 행하는 것은 시간적 면에서 번거롭고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 CI/CD 툴을 이용하면 유저가 GitHub에 푸시하기만 해도 컨테이너 이미지 리빌드 및 푸시, 그리고 AWS의 배포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인적 코스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CI/CD 툴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사용할 CI/CD 툴은 무료 버전으로도 AWS ECS를 지원하는 Circle CI라는 툴입니다. 이제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커 이미지 빌드 및 푸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해 볼 웹서버 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각자 GitHub에 올려주시고, 미처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이용해 클론해 주신 뒤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으로 사용할 웹서버는 REST.js, TypeScript 및 Node.js를 이용해 구축한 간단한 웹서버고요. 기능은 테스트용이다 보니 따로 구현하지는 않았고, 루트 패스로 접근 시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제이슨만을 반환해주는 그런 간단한 서버입니다. 먼저 서버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npmi를 이용해 서버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받아 줍니다. 그후 npm run build 스크립트를 이용해 TypeScript 코드들을 빌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npm run start prod 명령어를 통해 서버를 실행시켜 줍니다. 실행된 서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포트는 3000번 포트입니다. 루트 패스를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connection success라는 JSON이 정상적으로 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과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강의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Node.js 및 Nest.js 공식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미지 빌드에 앞서 도커허브에 빌드할 이미지를 푸시할 레포지토리를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커허브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해주신 뒤 크리에이트 레포지토리를 눌러줍니다. 앞에는 각자의 도커허브 계정이 뜰 것이고 뒤에 네임 부분에 자신의 이미지의 이름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이네스트로 진행해주겠습니다. 뒤에는 해당 레포지토리를 퍼블릭으로 만들지 프라이베이트로 만들지 결정해주는 칸입니다. GitHub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굳이 프라이빗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이거를 감추고 싶을 때는 프라이빗을 이용해줍니다. 이때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이용하면 후에 AWS에서 배포를 진행할 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는데 저는 그 설명을 위해서 일단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로 설정해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푸시할 때 명령어가 나오 푸시할 때 사용해야 하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때 H5003은 저의 도커허브 계정이고 뒤에 하이네스트는 이름, 이미지의 이름, 뒤에는 태그 네임을 달수 있습니다. 뒤에 태그 네임을 이용해 한 가지 레포지토리에서도 여러 가지 버전의 이미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이름을 통상적으로 물어볼 때는 앞에 계정을 통틀어서 지금 블록한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도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코드를 이미지로 빌드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제가 이용할 방법은 도커 파일을 이용해 이미지를 빌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루트 디렉토리에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후 다음과 같이 따라서 입력해 주세요. 프롬 노드 LTS는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해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노드 LTS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생성된 컨테이너라는 뜻입니다. 현재 제 테스트용 서버는 Node.js를 이용해 구축했기에 다음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각자 웹 서버 코드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서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도커허브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신 뒤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피는 해당 코드들을 앞서 설명한 컨테이너로 옮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해당 구문들은 앞서 설명한 서버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준비 작업들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필요한 패키지의 설치 및 타입스크립트의 빌드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 필요가 없지만, 후에 배포 자동화를 진행할 시에는 이미지를 빌드할 때 GitHub에서 불러온 코드만을 사용합니다. GitHub에서 처음 풀한 상태의 코드는 패키지 설치 및 타입스크립트의 빌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지를 빌드할 때 실행된 뒤 빌드가 되고, 이후에 두 줄은 해당 이미지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구축한 뒤 실행되는 구문들입니다. expose 3000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3000번 포트를 사용하기에 해당 포트를 열어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맨 마지막 줄은 컨테이너 실행 상황에서 서버 실행 코드인 npm run start prod를 실행시키라는 구문입니다. 도커 빌드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 도커허브에 로그인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도커 로그인을 쳐주시면은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따로 필요하지 않겠지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창이 뜰 것입니다. 도커허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도커 빌드 명령어는 말 그대로 도커 빌드를 쳐주시고 -t라는 태그는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커허브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 이름이죠. 그 이미지 이름 그대로 입력한 뒤 뒤에는 태그란 거를 입력해 줍니다. 이 태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같은 레포지토리에서도 여러 버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버전을 나눠주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 t는 태그를 붙이겠다는 그런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도커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도커 파일을 루트 디렉토리에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명령을 입력하는 이 창도 루트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점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엔터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빌드가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즈 명령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만든 이미지가 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도커 허브 웹사이트에서 봤던 도커 푸시 명령을 복사해서 그대로 실행시켜 줍니다.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태그 네임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레포지토리의 이름과 제가 만든 이미지의 이름이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푸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은 좀 오래 걸리니 일단은 영상 편집을 이용해 건너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AWS ECS에 배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CS는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를 쉽게 실행 중지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입니다. 클러스터라는 단위 내부에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들 내에 태스크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태스크들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러스터 생성, 태스크 정의, 클러스터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배포에 앞서 ECS 배포에 사용할 기능들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 계정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AWS에 로그인해 주신 뒤 검색창에 IAM을 검색해 IAM 대시보드로 오신 뒤 왼쪽에 사용자 탭을 눌러 사용자 탭으로 와주십시오. 오른쪽에 사용자 추가를 누른 뒤 사용자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액세스 키를 체크해 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 기존 정책 지점 연결을 누르고 저희가 사용할 ECS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ECS 풀 액세스라는 ECS의 모든 권한을 허용해 주는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체크해 주신 뒤 다음 사용자 만들기로 이번 배포에 사용할 사용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액세스 키는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나 비밀 액세스 키는 지금밖에 확인을 하지 못하므로 어딘가 기록을 해두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만들었다면 검색창에 다시 ECS를 검색해 Elastic Container Service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클러스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생성을 누르고 꼭 네트워킹 전용으로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클러스터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이후에 이 배포 자동화를 진행할 때이 이름을 꼭 알고 있어야 하므로 외우기 쉬운 이름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VPC 같은 경우도 지금 생성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VPC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작업, 즉 아까 나왔던 태스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게이트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태스크 이름 역시 클러스터 이름과 마찬가지로 외우기 쉬운 이름으로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태스크 역할은 없음으로 하셔도 되고 운영체제 패밀리 리눅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메모리랑 CPU 같은 경우는 지금은 테스트 앱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용량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추가해 줄 차례입니다. 컨테이너 이름도 역시 외우기 쉬운 걸로 해주시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도커 허브서부터 계속 봐왔던 이미지 이름을 태그 이름과 같이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까 도커 허브에서 레포지토리를 퍼블릭으로 만들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다면 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인증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여기서 시크릿 매니저 AR라는 또는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퍼블릭 레포지토리로 만드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시 AWS로 들어가 주시고 시크릿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새 보안암호 저장을 눌러 주시고 다른 유형의 보안암호 키를 누르고 일반 텍스트 여기에 유저네임 및 패스워드를 JSON 형식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
여기 들어간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도커 허브에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패스워드 뒤에 쉼표를 붙이시면은 나중에 에러가 뜹니다. 꼭 쉼표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호환함의 이름은 역시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 저장.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방금 만든 게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든 걸 쓰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새로 만드신 호환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환함의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포트 매핑 같은 경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3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웹 코드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용하시는 포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자기 웹 서버에 환경 변수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 env 파일이나 다른 환경 변수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해당 필드에 키랑 밸류로 환경 변수 값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 변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작업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생성한 작업을 클러스터의 서비스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에 로드 밸런서라는 거를 따로 또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 로드 밸런서라는 거는 AWS로 배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써봤을 확률이 높은데, 들어온 특정 도메인으로 들어온 요청을 트래픽에 맞게 처리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밸런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창한 기능을 안 쓰고 팔게이트를 쓰려면은 필수적으로 써야 해가지고 미리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지금은 당장은 모르셔도 됩니다. 로드 밸런서 이름은 하이네스트 ARB로, 꼭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키마는 인터넷 페이싱, IP 어드레스 타입 그대로 IPv4로 진행해 주시고요. VPC 같은 경우 아까 새로 만드신 분들은 새로 만드신 거를 선택하시고, 저같이 기존에 있는 거를 쓰시는 분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VPC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래핑은 아무거나 두개 눌러주시고, 시큐리티 그룹은 저는 역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겠습니다. 새로 만드실 분들은 지금 만드셔도 됩니다. 리스너 포트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리슨 말 그대로 해당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이제 리슨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에 또 대상 그룹이란 걸, 타겟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합니다. 타겟 그룹이란 말 그대로 해당 리슨하고 있는 포트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그 요청을 매핑해주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리스폰스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들어둔 타겟 그룹이 없으니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IP 어드레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타겟 그룹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밑에 거는 지금은 따로 건들 게 없고, 여기 헬스 체크라는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 헬스 체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로드 밸런서에서 해당 타겟 그룹을 연결해 주면은 나중에 배포가 끝났을 때이 타겟 그룹이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시그널을 쏴서 로드 밸런서에서 직접 확인을 해줍니다. 그 시그널을 쏘는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루트 패스에서 이제 연결이 성공했다는 JSON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루트 패스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실 분들은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Next. 여기서는 따로 또 건드릴 부분은 없고요. 타겟 그룹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 그룹이 생성이 됐고요. 로드 밸런서로 돌아가서 방금 만든 타겟 그룹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후 크리에이트 로드 밸런서로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 리스너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번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오는 연결 중 80번 요청을 하이네스트 타겟 그룹으로 이제 매핑을 해 주는 겁니다. 로드 밸런서도 만들었겠다. 서비스 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둔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탭에서 생성을 눌러줍니다. 팔게이트를 눌러주고, 패밀리는 리눅스, 작업종인 하이네스트. 저희는 방금 막 만들었기 때문에 작업을 아마 버전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최신 버전 눌러주고, 플랫폼도 레이티스트, 클러스터 이름 그대로 해주고, 서비스 이름도 외우기 쉬운 걸로
해주고 작업 개수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단계. VPC는 아까 사용했던 VPC 그대로 써주시고 서브넷은 아무거나 보안그룹은 굳이 다른 보안그룹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도 아까랑 같이 디폴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동 할당은 퍼블릭 IP 이거 꼭 이네이블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고 로드 밸런서 아까 저희가 만든 거죠. 그리고 이 포트 역시 아까 컨테이너 만들어줄 때 만든 3000번 포트입니다. 이거를 로드 밸런서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로드 밸런서의 리스너 포트랑 대상 그룹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만든 리스너 포트와 타겟 그룹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여기도 그냥 넘겨주셔도 됩니다. 서비스 보기. 이제 서비스 세부 정보에서 작업 현재 프로비저링 상태인데 이게 펜딩으로 바뀌었다가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러닝 상태로 바뀔 겁니다. 아마 퍼블릭 도커 허브 레포지토리를 퍼블릭으로 만들어줬던 분들은 이상 없이 러닝까지 갈 것이고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줬던 분들은 한 가지 더 처리해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해줘서 아마 저도 냅두면 러닝으로 변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IAM의 역할로 들어가서 ECS 태스크 이젝션 롤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 롤은 아까 저희가 선언한 작업에서 작업 실행 역할에 자동으로 추가된 그런 역할입니다. 이 역할로 들어가서 저도 아직 안돼 있네요. 저도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만든 그 시크릿 매니저에서 만든 보안 암호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에러가 뜹니다. 이게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역할에 시크릿 매니저 권한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시크릿을 쳐주시면 시크릿 매니저 리드 라이트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정책을 연결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초록색 러닝 상태가 됐으면은 일단 해당 작업을 실행시키는 것 자체는 성공을 했단 거예요. 이벤트 가시면은 이제 이 작업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수 있고 로그 가시면은 아까 저희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로그가 여기 뜨게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제대로 연결이 됐나 확인을 해야 될게 EC2에 들어가셔서 아까 저희가 만든 대상 그룹을 들어간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여기 헬시에 1이 오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 체크를 로드 밸런서가 주기적으로 해준다고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여기 헬시에 1이 들어오고 잘안 되면 언헬시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팅한 거에는 딱히 문제점이 없으므로 잘 연결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봐야겠죠? 지금 배포가 된 것이 DNS 이름 로드 밸런서에 들어가서 설명이 DNS 이름을 복사해 주신 뒤 URL을 입력해 줍니다. 그럼 될까요? 아마 안될 거예요. 이게 왜안 되냐? 아직 한 가지 설정해야 될게또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EC2의 보안 그룹을 들어가 줄게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정한 디폴트 있죠? 여기에 인바운드 규칙에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어떤 규칙이냐? 아까 저희가 이제 로드 밸런서에서 리슨 하고 있는 포트가 있었죠? 80번 포트 HTTP 이거를 이제 어느 IP에서든 HTTP로 80번 포트로 요청을 시도하면은 그걸 허용해줘라 하는 규칙을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 주겠습니다. 보안 그룹에 해당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해 준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아까 로컬호스트에서 봤던 커넥션 석세스가 이제 배포가 되어 AWS 로드 밸런서 단에서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선 서클 CI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GitHub 마켓플레이스에서 서클 CI를 검색하신 뒤, 뭐 저는 지금 이미 등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등록할 게 없지만, 여기서 이제 새로 세팅, 안내해 주는 대로 세팅을 하면 되고, 중간에 이제 플랜, 유료 플랜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프리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클 CI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 깃허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깃허브 계정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레포지토리들을 연동할 수 있게 다 뜨기 때문에 간편하게 새로 프로젝트의 서클 CI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만들었던 깃허브 레포지토리에 셋업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 여기 서클 CI 홈페이지입니다. 셋업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은 먼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클 CI의 컨피그 파일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저희는 미리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선택지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Node.js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걸로 선택할 건데 뭐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뭘 고르든 어차피 이따 뜯어 고칠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거 선택하셔도 큰 그건 없을 거예요. 저는 노드로 선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설명하기 편하도록 이미 코드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코드라고 해야 할지 뭐 컨피그 파일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컨피그 파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분으로 나누면 이 위에 부분은 일단은 버전이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미 작성도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크게 봐야 할 부분이 잡스 부분과 워크플로우 부분이 있습니다. 잡스 부분을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는 일이 있고 디플로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이름은 제가 임의로 정해준 겁니다. 아무튼 이두 개의 잡을 정의를 하고 밑에 워크플로우가 진짜로 이제 잡이 일어나는 그말 그대로 워크플로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잡스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제 두 개의 잡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빌드 앤 푸시와 디플로이. 빌드 앤 푸시에는 먼저 서클 CI도 기본적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도는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돕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돌 도커 컨테이너 아까 도커 파일에서 정의해줬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커 스테이블 귓이라는 이미지 위에서 도는데 이거를 설정하는 기준은 밑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커맨드가 이제 이 이미지로 생성된 컨테이너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딱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커 말고는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체크아웃이라는 스텝스 밑에 체크아웃이라는 옵션은 GitHub에서부터 코드를 가져와서 연동된 GitHub 레포지토리, 자유로 따지면 지금 여기겠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의 레포지토리가 연동되어 있겠고, 그 레포지토리로부터 코드를 가져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셋업 리모트 도커는 여기 밑에서 이제 도커의 버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따로 버전을 설정을 안 해줘도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서클 CI 단에서 뭐 업데이트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따로 버전을 명시해주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버전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지를 빌드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 버전은 여기 서클 CI에서 연동하는 모든 도커의 모든 버전을 그 지원을 하진 않아요. 서클 CI에서. 그래서 지원되는 게몇개 있는데 그거 리스트 링크랑 또 서클 CI 이 포맷 도큐멘터리는 PPT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버전 20.10.11로 입력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런 밑은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커맨드를 입력하고 이 네임은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서클 CI 홈페이지 상에서 보이는 그 이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도커 로그인 아까 했죠? 빌드 푸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이때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뭔가 하시겠는데 환경 변수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한테나 막 노출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특히 이 패스워드 같은 거는.
그래서 이 환경 변수들을 따로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이 Circle CI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키 밸류 값으로 넣어주면 될 거고요. 이 밑은 Deploy 잡입니다. Deploy 잡은 AWS CLI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AWS CLI 도커 홈페이지에서 AWS CLI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검색해서 임의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작동 잘 되고 이 이미지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아웃 있고 여기서는 이제 deploy.sh라는 파일을 말 그대로 그냥 배시 일단 권한 획득하고 실행시켜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deploy.sh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또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다시 워크플로우로 내려가 보면 automatic deploy 제가 임의로 설정한 이름입니다. 해당 워크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워크에는 두 가지 잡이 실행된다. 빌드 앤 푸시와 디플로이. 저희가 아까 위에서 선언해 준 거죠. 빌드 앤 푸시 같은 경우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어떤 거냐?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임의로 바꿔놨는데 이걸 메인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으로. 즉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일어났을 때만 해당 서클 CI가 작동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디플로이 잡쪽 밑에 보면 필터 밑에 requires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build&push라는 잡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해당 잡을 실시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build&push 그러니까 이미지를 푸시한 다음에 재배포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 전에 하면은 이제 뭐 푸시되기 전에 이미지가 바뀌기 전에 이 AWS 재배포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하는 의미가 없죠. 저희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requires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났으면 오른쪽 위에 commit run을 누르시면은 저희 GitHub에서 pull request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들어봐야지 들어오게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뜨는 이유는 제가 아까 테스트하느라 해당 똑같은 브랜치에 컨피그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추가한 거라서 이렇게 애매하게 뜨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면 파일 하나가 통째로 추가된 것으로 아마 커밋이 뜰 거예요. 이제 다시 코드 쪽으로 돌아가서 브랜치를 만들어줍니다. 방금 커밋이 올라온 브랜치 이름이 Circle Project Setup이라는 브랜치에 자동으로 이제 커밋이 된 겁니다. 해당 브랜치를 만들어주고 Circle CI Project Setup이네요. Circle CI Project Setup 그리고 해당 브랜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서 풀을 받아줍니다. 그러시면 여기 CircleCI 폴더 안에 해당 컴피그 파일 저희가 방금 만든 거죠. 그대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deploy sh만 완성하면은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eploy sh. deploy sh도 아까 컴피그 파일과 마찬가지로 설명이 용이하게 미리 완성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완성본까지는 아니고 아마 보면서 수정해야 될게몇개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deploy.sh에서 하는 거는 deploy를 해야 되잖아요. deploy는 AWS에서 일어나잖아요. AWS를 커맨드 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AWS CLI를 사용할 겁니다. AWS CLI는 커맨드 라인 상에서 AWS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뭐 저희는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CircleCI는 그 이미지 컨테이너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설정해줬죠? AWS CLI가 있는 이미지를 이미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따로 더 설치하거나 할건 없고요. 위부터 보시면은 먼저 변수 두 개를 설정을 해줍니다. Hi-Nest라는 이건 그냥 저희가 아까 많이 설정해준 이름이죠. 반복이 자주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려고 만들어놨고요.
이 JQ라는 거는 JQ가 뭐냐면은 이제 제이슨 포맷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WS CLI에서 제이슨 포맷의 아웃풋에서 특정 정보를 뽑아서 셀 스크립트 상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아마 감이 잘안 잡히실 텐데 지금 밑에 코드 설명하면서 밑에 스크립트 설명하면서 더 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CLI를 사용하려면 상에서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로그인은 키,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용자 ECS상에서, AWS상에서 사용자를 만들었을 때 키하고 이 시크릿 액세스 키를 저희가 봤었죠. 이거 제가 분명 남기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두 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ircleCI 상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또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이 키밸류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또 리전도 따로 설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AWS 서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AP Northeast 2. 아웃풋을 JSON으로 기본 아웃풋을 JSON으로 설정해 주고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데피니션 및 태스크 데피니션이란 또 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만들어 줬었던 컨테이너 및 태스크를 선언해 주는 거를 이제 커맨드 라인 상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AWS 명령어들은 여기 register task definition 그리고 ECS update service 그리고 ECS describe service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해당 명령어들의 파라미터들은 아마 진짜 엄청 보면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감이 안 잡히시고 제가 또 설명을 지금 해드릴 거고 또 해당 함수들의 파라미터가 어떤 게 필수고 어떤 게 선택이고 뭐가 뭔지 써져 있는 독스 링크를 제가 PPT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컨테이너 데피니션 아까 저희가 컨테이너 만들어줬었죠. 작업 정의해줄 때 네임 컨테이너 네임 아까 저는 기억하기 쉽게 하이네스트로 통일을 했었습니다. 컨테이너 네임이건 아니면 데피니션 네임이건 서비스 네임이건 클러스터 네임이건 통일해 줬기 때문에 네임으로 통일을 해줬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변수로 돼 있는데 이걸 아까 저희가 오늘 많이 나왔죠. 그거 도커허브에서부터 봤던 태그를 포함한 해당 레포지토리 URL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포지토리 크레덴셜 이 부분은 도커허브에서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만드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만드신 분들은 여기에 아까처럼 그 보안 암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트 매핑 저는 3000번 포트로 만들었었죠. 하고 환경 변수는 저는 없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이제 구조체 형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포맷은 아까 말씀드린 독스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태스크 데피니션 해가지고 register task definition이라는 명령을 여기서 쓰죠. 위에서 정의한 컨테이너는 또 여기서 쓰이고 여기에 파라미터로 쓰입니다. family가 이름은 family인데 그냥 definition, task definition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ception role arn 이거는 아까 저희가 시크릿 매니저 권한 중간에 한번 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의 arn을 복사하면 됩니다. 여기 작업 정의 들어가서 작업실행 역할 누르신 다음에 여기 arn이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민감하다 그러시면은 환경 변수로 아예 싹다 환경 변수로 넣으셔도 되고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네트워크 보드 아까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 태스크 데피니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파일 게이트로 설정해 줬죠. CPU 메모리 사용량은 아까 저희는 제일 낮은 256, 512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건 굳이 환경 변수를 안 해도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저는 환경 변수로 설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JQ가 나오는데 이 register task definition이라는 명령어의 아웃풋이 구조체 형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독스 가시면은 아웃풋 보시면은 task definition이라는 스트럭처가 아웃풋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는 이 구조체 전체가 아니라
기소체 안에서 태스크 데피니션 ARN이라고 하는 ARN이 뭔지 잠깐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AWS 서비스들의 고유한 I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태스크 데피니션의 ID만 필요하기 때문에 JQ를 이용해서 원래 기본이라면 여기가 C 언어도 아니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아니고 해가지고 쉘 스크립트상에서 제이슨이라 해봤자 그냥 문자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값을 따로 단독 쉘 스크립트 안에서는 뽑아내기 힘든데 이 JQ를 써서 그 스트럭처 내에 특정 키 밸류를 뽑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데피니션이란 변수 안에 태스크 데피니션 ARN을 넣은 거라 새로 등록한 ARN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용으로 에코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 밑은 이제 업데이트 서비스 직관적이죠 이름이 업데이트 서비스 해가지고 클러스터 이름 서비스 이름 저는 아까 통일했습니다. 태스크 데피니션 여기선 ARN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ARN을 뺀 거죠. ARN을 이렇게 빼주고 저 여기서 또 필요한 게이 서비스가 방금 업데이트 됐잖아요. 방금 업데이트된 서비스의 태스크 데피니션이 저 우리가 위에서 만든 태스크 데피니션의 ARN과 똑같아야 한다. 만약 똑같지 않으면은 에러죠. 똑같으면은 해당 문구를 출력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여기까지만 돼도 이제 배포는 아마 냅두면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좀더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배포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랑 서비스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해주는 서비스가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줘서 기존 작업은 그대로 있고 하나의 작업이 또 추가로 올라갑니다. 이 추가로 올라간 작업이 안정화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작업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어템트는 기존에 있던 작업이 사라져서 새로 등록한 작업 하나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걸 모니터링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describe servic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가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describe services라는 명령어의 output은 현재 해당 클러스터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이름을 가진 서비스들을 리스트로 출력해 주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같은 이름을 가진 서비스가 여러 개일 그거는 거의 없으니까 지금 저희는 뭐 간단한 예제이기도 하고 배열해서 0으로 하고 디플로이먼트는 현재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서비스 들어가면은 아마 이 현재 배포되고 있는 지금은 뭐 작업 하나밖에 없죠. 이게 더 보기 쉽게 이걸로 볼게요. 여기 새로 추가하시면 밑에 하나가 더뜰 거예요. 이게 즉 무슨 말이냐? 방금 우리가 올린 태스크 데피니션의 ARN과 다른 태스크 데피니션들 중 현재 서비스에서 공유되고 있는 데피니션들이 존재하면은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즉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새로 등록한 거 하나가 남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그 if 문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이 if 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 남아 있는 데피니션이 저희가 이제 방금 새로 등록한 데피니션 오직 하나만 남았을 때인 거죠. 기다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잘 배포가 되면은 디플로이드가 되고 끝납니다. 이 디플로이드가 떠야지 완벽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몇번 말씀드린 서클 CI 내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해 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클 CI 대시보드에서 프로젝트 들어와서 아까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던 레포지토리에 들어와서 대시보드에 들어가집니다. 오른쪽 위에 프로젝트 세팅을 눌러주세요. 좌측에 environment variable, 환경 변수죠.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add environment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이미 필요한 것들은 다 추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공개하기 껄끄러운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되는 보안에 위배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환경 변수로 보호를 하시고요. 이렇게 다 추가를 했으면은 이제 대망의 git push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dd 및 commit을 해준 뒤 현재 메인 말고 어디지? Circle CI 프로젝트 셋업이죠. 여기다 푸시를 먼저 해줄게요. 그뒤 GitHub 홈페이지에서 풀 리퀘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메인에 푸시를 해줄 겁니다.
기탑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이네스트 컴페어를 풀리퀘스트를 진행해 줄게요. 머지가 가능하네요. 머지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현재 Circle CI가 진행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은 Circle CI 홈페이지를 이동해서 네, 끝없는 오타의 향연과 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왔습니다. 먼저 여기를 아까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P 있던 구문에서 다음과 같이 바꿔줘야 합니다. 이게 AWS가 아니라 이게 커맨드라인 상에서 도커 로그인을 할때 기존 방식으로 하면 보안 문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처럼 패스워드를 먼저 에코로 해준 다음에 파이프로 그거를 받아서 해당 옵션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는 게 보안상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그 역슬래시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거 역슬래시가 아니라 이 시프트랑 이 원키 같이 누르면 나오는 그바 있죠, 바. 그 밥입니다. 두개 연속 치면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예, 이겁니다. 이 아이콘. 이 아이콘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열어줄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은 빌드 앤 푸시, 아까 저희가 작업 두개 정의했었죠. 그중 빌드 앤 푸시는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까지 완료하고 푸시까지 완료된 거를 실제 이 자동 배포가 이루어질 때 여기 뜨는 이 명령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 바로 발견해서 고칠 수 있고 하는 장점도 또 있습니다. 지금 디플로이가 진행 중인데 이 보시면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자동으로 만들어진 태스크 데피니션의 ARN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2가 달려있죠. 여기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 게 이제 삭제되길 기다리는 거죠. 기존 게 남아있다. 그게 뭐냐? 뒤에가 1 달려있는 거. 이게 직접 AWS 홈페이지 가서 보여드리면은 이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제대로 등록한 거고, 이게 원래 등록돼 있던 거. 그래서 이게 등록이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벤트 보시면은 아직 아직 제대로 다안 됐군요. 네,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안된게 아니었네요. 보시면은 이제 여긴 타겟 그룹입니다. 타겟 그룹에서 IP 103짜리가 헬시고 156짜리가 드레이닝이란 이제 삭제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겟 그룹 내에서 드레이닝 상태인 걸 보실 수 있는데 해당 IP들이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냐? 여기 서비스 내 작업 칸에서 REST 1에 IP가 156이고 새로 만든 네스트 2의 IP가 어머 네스트 2의 IP가 10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103은 새로 등록한 거죠. 헬시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기존 IP가 트레이닝 중이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배포했던 링크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 보면은 아직 트레이닝 중이라서 적용이 안 됐나 보네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게 트레이닝 중이라서 그 사이트가 안 바뀌었던 게 아니라,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이 빌드 및 푸시해주는 이미지 및 레포지토리를 아까 테스트할 때, 저 혼자 테스트할 때 썼던 레포지토리 하고 있어가지고, 사이트가 안 바뀌는 게 당연했네요. 지금 원래대로 바꾼 상태고, 다시 푸시를 해서, 이제 서클 CI 사이트 들어가면 석세스가 딱 떴고 디플로이 들어가 보면은 다음과 같이 새로 만든 게 3이고 2가 계속 남아 있다가 디플로이 반복되는 것좀 수정을 또 해야겠네요. 이렇게 성공된 걸볼 수가 있고 또 AWS 사이트를 들어가도 서비스에 아이고 3번 작업 하나만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배포한 사이트에 들어가도
오토2. 아, 제가 또 중간에 수정을 몇개 하느라 2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오토2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배포에 든 시간은 약 6분 46초 정도가 들었네요. 나름 준수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 이미지가 커지다 보면 이 배포하는 데 드는 시간이 더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네. 해당 링크들은 아까 제가 이 자동 배포 관련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AWS CLI 및 Circle CI 관련 docs들이니, 이거 한번 필요하시면, 만약 혼자 하실 때는 막히는 일이 꽤 많을 거예요. 그때 이 독스들이 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많이 미숙했을 텐데, 지금 시간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